아까부터 걷는 게 인터넷 손이 아니라 고객의 파워성을 건드렸네. 아니면 발로 빡차니까. 뭐지 했는데 공익이 파워선이구나. 뭐야 어쩐지 내 발에는 공익이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았어. 좀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 아니 이거 아닌데 공익이 파워선이었는데 그냥 발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래도 못 들었죠? 욕해 달라는 거? 아 다행이다. 뭐니 무슨 얘기해줘요. 대학생들 내일, 내일 개강 씨발봐. 나도 모닝처럼 방송하고 싶어요. 해! 나처럼 뭐 바이크 씨발 바이크 개새끼들 하면서 욕을 방송하세요. 왜 누가 말려요? 주위 시선을 신경쓰면 안돼요. 어 나도 맨 처음에 이럴 때 엄마랑 형이랑 나 완전 장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형은 완전 나한테 어 씹쳐 장애인 새끼 뭐라고 엄마 아 씨 미쳤다고 이 새끼 쪄 그래서 막 평시새끼 했는데 뭘 이제는 형이 딸딸딸 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형이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는 방송하다가 박수치면 어 평시새끼 모니터 보면서 박수치고 있네 이러면서 했다가 이제 지가 막 지가 하고 있어 이제. 이게 지가 발로 박수 쳐 이제. 그리고 따라따따따 Turn up. 가만히 놀러요. 난 지금 댄스 클럽에. 모노님이랑 일곱살 차이 나지만 결혼하고 싶다. 진심 미쳐서 좋다. 사람마다 흑역사가 있어요. 그 흑역사는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흑역사는 꼭 몇 년 후에 정신적으로 성장을 한 뒤에 뒤돌아보면 아씨발 하면서 지고 싶어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캡처해서 어디 블로그나 비밀글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미래 나야 하면서 막 한번 써보세요. 김평신 새끼야. 이불에다 니키고 있을걸? 니불에다가 씨발 코킹이 되고 있을거야. 그러지마. 그래도 혹시 몰라 I'm trying looking for some special. 너와 나의 연기 고리 찾을 수도 있어 오늘. 우와! 금요일날 대머리에서 쫄티 입은 것도 흑역사 아닌가 보더님? 그쵸? 그런 건 흑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 난 흑역사가 아니라 생각해.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나올 줄 몰랐는데 쫄티도 원형은 입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안 맞는 건 입고 싶진 않았지만. 모모님 가끔 이불 켜잖아요. 저는 이불 안 넣습니다. 더워서 원래 몸이 많아서. 특히 그 베개를 메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뒤통수에 열이 엄청 모여요. 그리고 온몸이 더워져. 뒤통수가 더워지고 온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항상 그 머리 털듯이 막 손바닥으로 막 털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막 열이 식혀요. 뒤통수 열이. 그러면 몸이 시원해집니다. 아 씨발 뒤통수에 열이 존나 많아. 여기 중계방이에요 본계방이에요. 본계방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제 방송에서. 제발 다른 방송에서 쓰는 단어 제 방송에 갖다 쓰지 마세요. Yeah, let's get it. 자 남들 분위기도 잘 느껴 아닐 거 같던 내가 뛰면은 한 일 없어지는 줄 마이 반응 환경 여기 저기 그런 사람은 안 됐고 나 향한 마음대로 다 A컵 에 나도 토끼처럼 랩할 수 있는데 아이스 버킷 한번 할 건가요? 이미 했는데요. 어 이미 했습니다. 토끼라고 있어 토끼. 토끼라고 있나? 토끼라고 있어요. 아이스버킷 이렇게 말하면 꼭 나오는 말이 기부도 했어요? 라고 물어봐. 내가 기부를 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건데요? 내가 기부를 했는데 어?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 하나마나
내가 안 했으면 와 쓰레기다 했으면 아 했네 이럴 거 아니야? 내가 하든 말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기부를 했다고 딱히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안 말할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거잖아. 했으면 그렇구나 안 했으면 개새끼네. 그냥 여기서 입을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I'm trying looking for some special 너와 나의 연기 거리 찾을 수도 있어 오늘 후! Turn down for what I'm just looking for love Turn down for what I'm just looking for love 우와 멋있다 안 했는데 정론입니다. 왜 방송 지금 방송이에요? 아까도 방송했는데 단지 튕긴 것 뿐이야. 내가 발로 공유기 선을 뽑아오르 파워선을 뽑아와서 그런 것 뿐이야. 방송은 아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단다? 평진아! 월드라이 방송 많이 해요? 틀렸어요. 많이 한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거죠. 요즘 되게 게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게임 방송 거의 안 했잖아요. 인피니트 뭐 1시간 뭐 2시간 하고 끝나고 그래서 주말에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 요즘은 되게 뭐 많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방송을 뭐 시청자도 뭐 많이 몇 명 뭐 만 몇 명 치고 있겠다. 랭킹도 좀 있다 있겠다. 넉방도 있어서 뭐 생방할 필요가 없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스물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얼마 안 되겠다 해서 주말에 켰죠. 카스는 제가 12시에 지나서 셧다운 됐습니다. 시발 아마 모독 최고 너렸어 사실 글로리 듣고 싶어서 너렸지 멍청한 생비들 Bobby, what it do, little homie? Yeah. YG and LNN. 나중에 얼굴 공개하면 데이트 치겠네. 그래, 데이트 치겠지. 히트를 치긴 쳐. 안 좋은 쪽으로. 우선 얼굴을 가렸으니까요, 대. 수년 동안 가렸기 때문에. 공개하면 이슈는 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그 이슈가 좋은 쪽이냐 안 좋은 쪽이냐 이게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안 좋은 쪽이죠. 얼굴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옛날에 정영영 이런 말 했었는데 자기 무슨 고정프로 생기면 얼굴 까고 하겠다고 옛날에 그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나? 난 그 형 보고 와 그런 거 했는데 아니 그 형 고정프로 불타는 대미가 있네? 어? 정영이 있네? 아 공중파? 공중파? 아 방구 점령 공중파? 공중파가 그거 아니 그거죠 SBS 뭐 MBC 그런 거 말하는 거지 지상파가 지상파는 뭐야? 뭐 EBS? 아 그런 게 공중파예요? 아 아니 공중파 지상파 이해를 잘 못했어 제가 TV를 많이 안 봐서 그렇구나 공중파 나갈 정도는 뭐 아직 BJ는 뭐 아직 BJ니까 그래 고정이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저희 뭐냐 대머리죠 대머리 이것도 고정이잖아요 진짜 고정 잡기가 진짜 별 따기보다 힘들어요 아니 그 정도가 어떤 뜻이에요 고정 진짜 힘든 거고 불탄 대머리도 진짜 감사히 해야 하는데 헝그리에서 막 너무 약간 처음에는 아 마당님 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긴장 있게 했는데 좀 약간 긴장 빼더라고요 이거 약간 파업에 들어가서 한번 쫄깃쫄깃하게 만들어봐요 이게 정신을 차리려는지 말이에요 확 이거 아닙니다 대놓고 누를 때도 있지 않음 그거는 우당화해줘 누가 의도하려고 늦으려고 해요 누가 의도하려고 해요 진짜 그거는
저희 여기 서울에서 거기 가산 디지털 간 단지 가는데 택시비가 3만원 넘게 들어요. 택시비가 3만원 넘게 들어요. 그것만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멀어요, 되게. 끝에서 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멀어요. 아, 물론 가산이 끝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멀어요. 가는데 좀 출발하면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한 4시 출발, 4시 반에 출발해도 막힐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거죠. 하지만 요즘은 되게 빨리 가려고 해요. 요즘은 제가 아, 5시 반에 가요. 5시 반 정도에 도착하더라고요. 게임 좀 추천하지 마, 씨. 여태 연인들, 씨발로 누라. 아, 이거 좀 물어보지 마. 안, 아, 나가, 이 씨발아, 나. 왜 택시 타고 다녀요? 지하철도 있잖아. 정령이 엉덩이가 택시 아니면 안 왔는데. 정령이 엉덩이가 고급 엉덩이야. 방구. 으흐. 다시 한번 방구. 탑이발언 하지 마세요. 강퇴하게 했습니다. 이제 탑이발언 하지 마세요. 강퇴 말고 이제 버거리로 제재를 주겠습니다. 택시비는 번갈아 내요. 진짜 번갈아 내요. 이제 저는 택시비에 대한 불만이 없고 이제 없어요. 원래 장난홀바란 거야 그건 전부. 그러니까 번갈아 잘 내요. 번갈아서 한 명이 내면 다음에 내가 내고 뭐 금액이 누가 많던 상관없이 그냥 왔다갔다 합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여러팬 정보 안합니다. 여러팬 신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성별도 몰라요. 전 여러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진정한 여러팬은 돈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표면에 나오는 여러팬, 여러팬이 20명이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팬은 37,000,753명 애청자 모두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별보다 한 개씩만 쏘면 30만 개인데 크, 얼마야 그러면? 아, 아닙니다. 모든 지금 뭐예요? 학생? 대학생인데 휴학생? 네, 인치스님 고맙습니다. 휴학 몇 개라는 거야? 휴학이 잘 모르나구나? 모르나 보네? 대학생 아니구나? 한심. 대학교는 갔는데 제가 당연히 대학교 제 장래희망 따려고 했죠. 장래희망 뭐 하려고. 근데 그거 막상 다니보니까 저랑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기로 했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모건님 미국으로 도주하세요. 미국에 35살까지 뻑이면 군대 안 간댔음.
젖가 힙새야. 군대 안 갈려 저렇게까지 바라 그래? 병신 새끼. 그냥 나가. 그냥 미국으로 꺼져. 지금 꺼져. 지금 미국으로 꺼져 너는. 뭐 이 노래 같이 듣고 싶네. 그래 이 노래야. 너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볼까? 오랜만인데 되게? 오랜만인데? 오랜만인데?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Cause it's a pain! A destiny child. You know it will be rocking. Cause it's fucking insane. It's just a pain! A destiny child. More precious than a diamond on a platinum chain. In Venice Beach there was a man named Cage. When he was busking he was out of the rage. He met Jake. 모두가 목소리 큰 것 같아. 그럼 네가 줄여요. 볼륨이란 게 왜 있겠냐? 저는 개콘이나 이런 거, 뭐 개그 프로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특히 뚱뚱한 사람들이 살 뚱뚱한 거 가지고 개그 치는데 난 그게 뚱뚱한 사람들 이미지 배려놓는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으로서 별로 굉장히 썩 그렇게 유쾌하게 보진 않습니다. 다 그래요. 싹 다 전부 다 그래요. 그냥 좀 별로 진짜 굉장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뚱뚱한 개그맨들의 엄청 매력있어 호감 가잖아요. 별로? 저는 다른 분들은 그러겠지만 저 별로예요. 애초에 그런 거 자체가 별로 호감이 아니어서 별로. 김준현인가 걔는 좋아해요. 걔는 뚱뚱하네. 나보다 몸무게 덜 나가서 호감 가더라고요. 나보다 날씬하면 호감이 갑니다. 딴딴딴 A destiny child. You know it will be rocking. Cause it's fucking insane. It's just a pain. A destiny child. You know our movie's better. 저도 호감 닥쳐. 너네는 아니야 진짜. 어떻게 나한테 한번 말 좀 들어보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니들 얼굴 매생이다. 해골 좀 챙기더라. So 좋아, 이 노래 들어볼래. 이 어떤 거였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니 여러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을 맨날 똑같아요. 뭐더니 이상형 뭐예요? 뭐더니 이외 닉네임 뭐더기래요? 뭐더니 대장님 누가 세요? 똑같아. 뭐더니 방송 언제 했어요? 뭐더니 방송 처음 했는데 처음부터 시청자 없었나요? 뭐더니 방송 도와줌 알려주세요. 뭐더니 채팅 좀 읽어주세요. 똑같아. 진심. 똑같아. 늘 똑같아. 눈물 맨날 똑같은 거 또 맞아야 돼.
오랜만이고 이 노래. Tribute. Tribute. Long time ago, me and my brother Kyle here. We was hitchhiking down long in a lonesome road. All of a sudden, there shined a shiny demon in the middle of the road. And he said, play the best song in the world, or I'll eat your soul. Soul. Well, me and Kyle, we looked at each other, and we each said, okay. And we played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our heads, just so happened to be the best song in the world. It was the best song in the world. Look into my eyes and it's easy to see, one and one make two, two and one make three. It was destiny. Once every 100,000 years or so, when the sun doth shine and the moon doth glow and the sun. 모모님 배 은근히 일주던데 힘을 줘서 그래. 난 항상 긴장을 놓두지 않아. 긴장을 놓는 순간 이게 B라인이 돼. B라인. 그래서 항상 저는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11자 하고 있습니다. Needless to say, the beast was stunned. A whip crack went his rumpet tail, and the beast was done. He asked us, be you angels? And we said nay, we are but men. Rock. Whoa. Whoa. Yeah, yeah. This is not the greatest song in the world. No, this is just a tribute.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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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 Couldn't remember the greatest song in the world. No, no, no. This is a tribute, oh, to the greatest song in the world. Oh, right. 이거는 되게 짧아 유명했죠.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 존나 재밌습니다. 다른 노래 들어볼게요. 이것도 좋고. 그 노래 뭐였지? 그 노래 뭐지? 되게 유명한 노래고, 이거 되게 유명한, 아, 되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유명한 노래였고. 노래가. 노래가. 어딨지? 어딨어? 카케프? 카케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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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손목시계 사무실에 모둠이 사고 있는 그 쓰고 있는 거를 어디서 산 거예요? 저는 백화점 가서 직접 샀어요. 작년, 재작년 여름인가? 작년, 아, 작년 여름일 거야. 작년 여름에 백화점 가서 취했었어요. 제가 원래 시계를 쳤었는데 그 시계 한 3, 4년 차던 거예요. 고장 났었어요. 고장 났는데 한 2년 쳤어. 고장 났는데 이제 2년 쳤어요. 무게감 때문에 시계가 좋아서. 그래서 돈을 되게 모아서 시계를 샀는데, 아, 백화점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되게 별로예요. 다 봤는데 한 몇 번 돌았는데 되게 별로. 진짜 나한테 눈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딱 하나 보이는 거야. 하나 보였는데 아씨발 이건 내 거다 해서 샀죠. 그때 신상품이면서 백화점에서 75만 원 주고 샀는데 쿠팡에서는 28만 원에. 쿠팡에서 28만 원에. 후회는 안 해요. 저는 품질 보증서까지 다 있거든요. 환불을 왜 해, 병신아? 쟤 아까부터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멍청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환불을 왜 해? 그 쿠팡에서 본 지가, 어? 이, 뭐지, 올해 왔는데, 작년 여름에 사서, 올해 초에 왔는데, 왔더?
Oh, the dragon's balls were blazing as I stepped into his cave. Then I sliced his fucking cockles with a long and shiny blade. 저 되게 무식한 사람 되게 싫어해. 멍청한 티 내는 거 정말 싫어. 그걸 일부러 내는 거라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Twas I who fucked the dragon, fuck a licing, fuck a loo. And if you try to fuck with me, then I shall fuck you too. Gotta get it on in the party zone. I got to shoot a load in the party zone. Got a liquor throat in the party zone. Got a sucker shout in the party zone. Ah! Hey, hey, 이 노래 더 좋다. Hey! You just obey my orders, son, my way you never born. 이게 터네이셔스 D라는 영화였나? 아니 무슨 영화 있었어. 영화인데 잭블랙이 나와요. 잭블랙인데 굉장히 했어요. 이 노래가 뭐냐면 뭐 어릴 때부터 잭블랙이 존나 씨바라 통기타 졸았는데 그 가족은 완전 뭐 그 걔 선비들이었어. 아빠가 선비였어. 근데 아빠가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훈계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아빠가 전설적인 락그룹 멤버야. 뭐 락을 하면 안 된다. 락은 악마의 노래라면서 자기는 막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건데 있었는데 아빠 역을 맡은 배우가 전설적인 그룹의 드럼이었나? 드러머였나? 하여튼 그거였던 거 알고 있어요. This music that you play for us comes from the depths of hell. Rock and roll's the devil's work. He wants you to rebel. You become a mindless puppet. The other side Your heart will lose direction. You better shut your mouth. You better watch your tone. You got a phone, even no telephone. 참고로 저는 과거 닉네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난 저 닉네임 자체가 되게 싫어졌어 이제. 솔직히 저 닉네임이 되게 난 왜 가장 후회되는 게 저런 닉네임을 왜 지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 닉네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촌스럽고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닉네임이에요. 과거 뭐 방송에서 뭐 옛날 이야기는 자주 해요. 과거를 왜 숨깁니까? 근데 그건 싫어요. 닉네임 부르면서 그런 건 좀 싫어합니다. 닉네임 진짜 좀 별로잖아요. 이 노래도 그 터네이셔스 D에서 나오는 건데 이 노래는 되게 그거더라고. 이 노래는 되게 뭔가 BGM 같아. 그래서 많은 BGM들이 이 노래 막 썼을 거예요. 이거 들어보면 아 하는 사람 좀 있을 건데 이거. 뭐니 아까 무식한 거 티내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럼 실제로 영어세요? 영어를 잘하면 무식한 게 아니야? 뭔 개똥놀이야 저거. 영어를 잘해야지 무식한 게 아니야? 왜 부들부들해 혼자. 뭔 개소리야. 그게 무시하다는 거야. 가만히서 그냥. 난 너에 대해서 잊었어. 혼자서 더 욕을 먹이려고 해. 한심 아니야. Let's take a dip in the strawberry river. Come on. 여기. 그렇죠 여러분들 이 노래 많이 들어봤죠. 잘 몰라 이거 이 부분 되게 이 부분을 잘라서 쓰는 BGM들 꽤 있었어요. 노래 바뀌어줘. Where the Sasquatch hide in the misty mountainside. He's got shiny diamonds that he's got to protect. Look into the Sasquatch eye, then you know that Sas can fly. Sasquatch is my daddy and he's going to protect me. Half man and half machine.
on the cover of a magazine. Bigfoot is my father and he's got to protect me. These legs don't make. 노래 같은 거예요. 마트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노래가 그냥 앨범으로 낸 게 아니고 그냥 뭐지 영화에서 막 그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노래 분위기가 갑자기 슉 바뀌는 막 그런 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노래 되게 많아. 이 베이비도 짧은데 마지막에 좀 장애스러운 거 빼고 되게 좋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뭔가 분위기 소비잖아 이거. 자, 옛날에 이거 틀었을 때 아 모던 씨 이런 느낌 있는 노래도 들으신다 뭔가 잘 나와 보려다가 마지막 듣고 나서 아 역시 병신새끼 그랬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거. I can't get to sleep tonight no matter how hard I try cause it's cold and it's dark and the wind is a whistling and I can't seem to put out the light. Bye-bye. Mama's been searching for baby but baby you've been trying to get home cause it's cold and it's dark and the moon cannot lie. BJ 닉네임은 바꿀 수 있죠. And daddy's gone. Bye bye. I'm just a baby. 죄송합니다. This is a song called The History of 죄송해요. 이 여기서 나오는 게 민지 맞죠 예쁘 알죠 이거 시시버거 악마가 그런 거 거기서 나오는 영화 이것도 약간 유명한 거야. 이거 되게 좋아. 여기서 옛날에 그 제가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시청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로봇과 대전령과 모드과 대전령대 그다음 로봇과 대전령대 모독 이렇게.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거. 근데 거기다가 그 중간에 운지 드립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운지라는 게 단어가 그 비아가 아니고 떨어질 때 쓴다 그냥 그거거든요. 그때였거든요. 가서 있는데 이거 틀면 또 문제 될 것 같아. 그것도 또 물고 뜯을 것 같아서 살짝 보여줄까? 살짝 그것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방송에서 숨겨야지. 운전자님 잠깐 뿅. You use one half, I'll use the other. There's still some juice in there, probably. You know what I mean? Where is that? I am complete. 이거 저예요. 이게 뭐냐면 그
뭐, 그, 클럽에 들어갔는데, 뭐, 테스트 BJ, 뭐, 기간이 있었나봐. 근데, 물론 저는 당연히 정식이었고요. 정식으로 뭐, 됐지만, 한 달 동안 테스트를 받았었나? 근데, 그때 그 시절인 것 같았어요. Give us one chance to rock your socks off. Fuck! Fuck! If we win, you must take your sorry ass back to hell. And also you will have to pay your rent. And what if I win? You can take Cage back to hell. What? Trust me, Cage. It's the only w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To be your little bitch. Fine! Let the rock off begin! Music with our music. There's just no way that we can win. That was a masterpiece. Listen to me. He rocks too hard because he's not a mortal man. God damn it, Cage! He gonna make you his sex slave. You're gonna gargle mayonnaise. No. Unless we bust a massive monster mama jam. Dude, we've been through so much shit. Deactivated lasers with my dick. Now it's time to blow this fucker down. Come on, Cage, now it's time to blow doors down. I hear your jables, now it's time to blow doors down. Light up the stage, cause it's time for a showdown. We'll bend you over, then we'll take it to Brown Town. Now we got to blow this fucker down. He's gonna rape me if we do not blow doors down. You're not the fucking lame. Come on, Cage, you're coming with me. Hey, wait, you motherfucker. 네, 이것도 재밌어요. 그냥 이거 영화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거였나?
the calam upon my faithful. This is a song. 몰아치면 돼요. 안 알려줄 겁니다. 뭐지 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Yep. 'Cause it's a pain, a destiny child. You know it will be rocking 'cause it's fucking insane. It's just a pain, a destiny. 딱 치라고. 먼저 유튜브도 구독해야지. 헤헤.